이번에 노래를 불러줄 양현숙 양은요, 국내 참가자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제주도, 네, 제주 대표로 일, 네. 양현숙 양, 네, 이리 오세요. 와주세요. 제주 대표입니다. 자, 제주도에 지금 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주 MBC를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 네. MBC 나오세요. 네,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제주입니다. 지금 양현숙 양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들과요. 양현숙 양이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일 겁니다. 아마 지금 제주시에 있는 양현숙 양 집에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동생, 엄마, 아빠가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곁에 양현숙 양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어머님이랑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님 모습 TV에 보이시죠? 네. 기분이 지금 어떠세요? 기뻐요. 기쁘고 또 따님보다 더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따님이 처음에 대학까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좋아서 한 음악이지만 네. 엄마로서 적극 협조 못한 게참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떨지 말고 잘하라고요. 격려의 말씀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연수가, 네. 엄마 보이니? 네. 미안해. 네가 평소에 차분히 연습하듯 지금도 떨리지 말고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봐.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알았니? 네, 최선을 다할게요. 네, 며칠 만에 보시니까 엄마가 정말 반가우신가 봐요. 눈물이 벌써 글썽글썽하신데. 가슴이 다 뭉클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에 아버님도 계시거든요. 아버님도 연숙에게 잘하라고 격려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연수가, 내 아버지 네. 보이지? 네, 너무 잘 보여요. 요망지게 차분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라, 응? 네. 네, 우리 모두 여기서 열심히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가번호 11번 제주 대표 양연숙 양. 네, 제주에서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제주 통기타 그룹 순비 소리에서 통기타의 여왕으로 불린다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제주 대표 양연숙 양입니다. 이 동화 구연에도 소질이 많아서 졸업 후에는 유아 교육에도 앞장서겠다고 하는군요. 참가번호 11번입니다. 금세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얼굴로 내게 밀물처럼 다가오는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은 모두 묻어두고 그대 아직히 속삭이는 그 말은 안녕 작은 골목 어두운 불빛 아래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89 MBC 대학가요제 제2부 장충체육관에는 아주 지금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네.